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에서 실수를 망각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그 주식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라고 매입 보유라는 워런 버핏의 말을 너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죠. 제가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공유하고 있는 투자자 한 분도 지금 3년째 보유인데 총수익률이 5%입니다. 그러면 총수익률이 5%면 3년 동안 사실은 은행이자만 뿐이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에서 매입 망각을 해라. 그러면 주식을 계속 파악하는 일은 부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보유했을 때 수익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뭐 특출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보고 그렇게 끊임없이 검증을 해본 결과 그런 방법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옳으냐? 대충 보면 종목이 지금 170개 정도, 150개가 넘는 17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투자금에 물론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종목이라면, 아직 고평가가 아니라면 좀 더 주식을 집중으로 매수해라. 올라가기 전에 집중으로 매수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다. 물론 이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탁월한 경영자들이 경영하는 기업의 지분 일부를 보유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기업의 재무 분석을 잘하는 워런 버핏의 얘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을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그저 좋은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짜고 장기 보유하면 돈을 벌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매입해서 망각으로 간다고 그러면 글쎄요, 좋은 종목이라면 한 12에서 15% 기대할 수 있겠고요. 물론 하락주가 섞여 있다 그러면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은행이자보다는 난 건 확실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워런 버핏 역시도 무조건 매입 망각이 아니라는 거죠. 탁월한 기업이 경영자가 탁월한 기업을 매수해서 그렇게 오래 보유한 것이지 아무 종목이나 사서 오래 보유한 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악화되고요.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주가 배수가 이제 커져서 투자 수익률이 줄어드는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제가 짠 것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많은 종목들이 불량감자 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도 올해 보유 3년을 보유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좋은 기업을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해서 그것을 3년이 가든 5년을 가든 들고 가야 되는데 불량감자를 들고 가서 5년이고 3년이고 들고 가면 가만히 있으면 부자가 될 줄 알고 그렇게 돈을 버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3년 와보니까 어때요? 제가 투자 방법을 잘못했겠습니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좋은 기업, 탁월한 기업들을 장기 보유했을 때의 효과를 불량한 감자를 들고 있을 때에도 그것도 같은 효과를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죠? 단기로는 그런 종목이 급등 나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죠. 더더구나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30%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30%는 내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종목이라도 30%는 급등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70%의 경우는 우량한 종목이고 좋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면 돈을 꾸준히 벌어주는 종목이 당연히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잘라먹지 않고 꾸준히 들고 갔을 때 그분들이 큰 수익을 내주는 것이고, 설사 좋은 종목인에도 불구하고 30%의 포트폴리오가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큰 수익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커버하면서 큰 수익을 가져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거꾸로 행동하면서 더더구나 우량한 종목이 지금 꾸준히 가다가 단기 이격 났다고 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자기 포트폴리오를 평준화하면서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 모르는 걸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하고 전문가님 이거 이제 승 끝났으니까 자를까요? 뭘 잘라요? 그랬더니 예, 포스코가 예, 전고점을도 봐도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제 이제 이격 났다고 이제 잘라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했길래 아니, 가는 종목을 왜 자르십니까? 수익을 크게 내요. 못 가는 종목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코라 홀딩스 같은 종목이 수익 못 냈을 때 이걸 커버해주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지금 몇십 프로가 빠졌는데도 손이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어. 비중이 좀 많아요. 아프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걸 찢어다가 가는 종목, 좋은 종목,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더 샀다면 그분은 더 좋은 일이 벌어졌겠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후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SC를 이때 매수했습니다. 예, 무료 방송에서도 이때 아마 매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다.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길래 너 매수해 볼래? 전고점 돌파해서 가는데 추가 매수해 봐라 제발. 그랬더니 아니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 그 종목을 저 샀으면 비중도 늘어나면서 수익률은 커질 거 아니냐. 그걸 왜 못하는 거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예,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주가가 이제 바닥을 탈피해서 올라갈 때 추가 매수면 비중이 커지면서 그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추가 매수했다면 좋은 수익을 가져오고 큰 수익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종목만 많이 늘리는 것만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역시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더 큰 수익을 줬는데 아쉽죠. 더 추가 매수하라고 그렇게 몇 번씩이나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함으로써 예, 사놓은 거 이제 수익을 돌아섰어도 별로 수익이 크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투자 방법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 방법은 뭐죠? 사람들은 거의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종목을 추천하면 비싸다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나머지 우량주를 놓치고 난 후에 화가 나니까 떨어지는 놓쳐버린 우량주의 경쟁기업인 주식 싼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 제주은행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제주은행을 팔아다가 예? 뭘 사라? 4대은행을 사라. 8월 27일 날 4대은행 중에서 제주은행을 팔아 지금까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1년 이상 또 8월 27일인가 언제죠? 예, 오늘 지금 7월달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죠. 1개월 남은 1년입니다. 그런데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행이 답이다 그래도 못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기업은행인가요? 예, 기업은행은 얼마나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은행은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도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비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손실 났으면 팔아다가 우리은행을 더 사세요. 우리은행도 들고 있으니까. 아,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요. 자, 4대은행을 산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엄청 큽니다. 이미 다 100%를 돌파하고 오늘 4대은행이 전부 신고가를 했죠. 맞아요? 네. 실적이 엄청나면서 4대은행이 전부 신고가를 했습니다. 템플턴이 틀렸나요? 맞췄나요? 네.
4대은행을 사라고 제가 강력하게 8월 27일 무방에서 4대은행 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데 이렇게 나가는데 전문가님 무서워서 못 삽니다. 이제 벌써 50% 이상 수익 났는데 어떻게 삽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싼 종목 제주은행으로 가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량 기업을 따라잡을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에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급히 떨어지는 기업이 우량 기업에서 군뱅이가 있는 이유는 그 군뱅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그 다음에 부채가 많거나 경영진이 안 좋거나 실적이 부진하거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4대은행을 사라고 했으면 지금 4대은행 다 산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났을까요? 자,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대학생이 저한테 왔을 때 전문가님 전 400만원 뿐이 없습니다. 뭘 사야 됩니까? 그냥 하나은행 사게 100만원 주고 그래서 여기서 샀죠. 오늘 또 신고가를 냈으니까 이제 얼마 수익 났나요? 아, 400만원인데 몇 종목이나 살까요? 글쎄 대수 종목 사는데 일단 하나금융을 한번 사보지 하나은행을 그랬더니 지금 51.89% 수익 났네요. 아유 참 이게 뭐죠? 그냥 은행에다가 적금을 깨다가 그 은행 주식을 사라고 해도 또 유료원했던 그 남편이 절대로 은행 금리 2%에 적금을 부고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답답해서 은행 주식을 사라고 아무리 떼밀어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건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분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산다는 건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해서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우량 은행주를 사라. 그 은행에 적금을 드느니 그 적금 깨다가 그 은행주를 사면 여러분은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요즘에 또 잘 나가는 종목들이 뭐죠? 예, 쓰레기 종목입니다. YN텍이 오늘도 예, 신고가를 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거기다가 또 코엔텍은 뭐 워낙 많이 올라가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선ENT가 어제 제가 또 한번 사라고 해서 예, 인선ENT가 오늘도 강력하게 신고가로 나갔죠. 참 이 멋있잖아요. 그죠? 이걸 주식을 사는 방법을 몰라서 매일 손실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하죠. 어제 제가 보여줬던 종목이 누구죠? 사이버 결제죠. 멋있나요? 네, 사신 분이라면 여기서 추천해서 이 중간 토막에서 제가 추천을 해서 예, 매수가 다 맺습니다. 끝나면서 아 전문가님 짠돌이 매매해서 밑에 대놨더니 도망가요. 그냥 사요. 그냥 샀더니 올라갔다가 어제 10% 이상 강력해지고 오늘도 또 강하게 또 올라갔죠. 아 수익 많이 났습니다. 회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뭐예요? 투자하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렇게 뭘 사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저하고 유료 회원에서 헤어지고 나니까 예, 이 종목이죠. 제가 우리 유료원들을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사줬습니다. 강력하게 나갔죠. 상한가 나갔대. 잘라 반 잘라먹고 또 잘라먹고 지금 보유하지 않았다고. 아유 그냥 안 잘라먹고 그냥 들고 있을 걸 그렇게 후회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종목들이. 오늘은 증권주 대신증권 지금 대신증권이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고요. 무섭습니다. 정말로. 자 이렇게 나갔지요. 벌써 산지 오래돼가지고 수익률이 대충 예 이렇게 장기 투자로 가져와야 되는데 큰 수익이 나려면 이걸 못합니다. 벌써 56%가 났네요. 대신증권 우선주는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가냐 이거죠. 이걸 못 들고 갈 때 팔지 못하게 막는 사람은 누구예요? 템플턴이에요. 지금 얼마나 나갔나요? 수익이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얘도 예, 상당히 한 40-50% 나갔죠? 40% 정도 나갔나요?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사서
오늘 대신증권이 강하게 나왔고 4대 은행은 신고가를 했고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뭐 지금 정유주는 다시 원유값이 올라가면서 SOE를 제가 9만 5천 원대 또 다시 사게 만들었었죠. SOE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사서 SOE를 9만 5천 원대 이때인가요? 예, 이때 다시 한번 매수해라. 좋은 일이 벌어진다. 원유값이 뭐 폭락한다고 이제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믿지 말고 좋은 종목이 갈 때는 더 가게 돼 있으니까 기업의 가치가 아직 고평가가 아니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원유값이 올라갈 수 있어 어지가 있으니까 왜?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원유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보유하자. 추가 매수해보자. 그랬더니 진짜 적중을 해서 전고점 돌파로 다 갔죠. 10만 8천 원 연고점인데요. 오늘 10만 8천 원 정확히 찍었네요. 자, 사는 방법을 모르면 매일 헤매다가 큰 수익은 못 내고 잘라먹다가 결국은 수익 나는 종목은 미리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잘랐더니 밑에 있는 종목은 잔뜩 들어서 가지 않으니까 큰 수익은 안 나고 매일 역사적 평균으로 수익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늘 더 좋은 종목이 있었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뭐 지난번에 왕창 샀던 몇천만 원을 샀던 테라 세미콘도 오늘 또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갔지요. 예, 많이 써서 신고가를 내서 수익이 천만 원 정도 벌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매수해서 갈 때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강력 매수하면 큰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 100만 원, 200만 원 여러분이 잘라먹는다고 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좋은 종목은 꾸준히 갔을 때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사는 방법을 모르면 매일 자르다가 오늘 보험주도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현대해상 그렇죠? 예, 신고가를 나갔고요. 그 다음에 동부화재 그죠? 또 멸치화재 제가 멸치화재라고 맨날 그래가지고 우리 유료원들이 아 이게 왜 멸치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름이 그래서 그냥 예, 멸치화재 참 잘 가고 있죠. 뭐 그저께인가요? 예, 이날은 보니까 사장님이 5만 밑줄을 갖다가 매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없으면 사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사는 주식이라면 더 갈 거라는 확신을 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샀던 종목이 누구였었죠?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아, 뭐 임원들이 산다고 그래서 참 멋지게 이게 막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참 많이 갔죠. 여기서 매수하길래 우리는 더 강력하게 매수하라 그랬더니 진짜 많이 갔습니다. 오늘도 또 멋지게 나갔죠.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님 이렇게 막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예, 뭘 걱정해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매수해서 들고 가서 그동안 코스닥이 많이 빠져서 지수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죠. 한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강력하게 상승해서 그냥 계좌가 전부 시뻘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좋은 종목을 팔지 않고 들고 간다는 것은 시장 상승에는 함부로 꽃을 꺾지 마라. 제가 이미 벌써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들고 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미리 다 잘라먹어서 크게 가는 종목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안타깝던 사실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